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2018년도 시험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볼게 뭔가 우리 책이 있죠. 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내가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앞에 우리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 한번 봐보세요. 목차. 예, 목차 보니 우리 크게 세 개 편돼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결론은 맨 먼저, 부동산학이 뭐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총론, 총론. 그런 다음 두 번째 뭐 있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하지만 마지막 3편은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개 편돼 있다. 그죠? 자,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니까 이게 작년에 있는 이제 그 이 강의 노트인데요. 작년까지 출제 빈들 한번 보자고요. 앞에 총론을 보니까 대충 그 밑에 한 세 개, 저기 뭡니까? 두 개 장이 있는데 소개 나 있죠? 평균 몇 개 나옵니까, 보통? 평균 대충? 한 세 개 정도 나온다죠? 세 개. 그래서, 아, 총론 한 세 개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편 감정평가 가볼게요. 대충 몇 개 됩니까? 7개요. 7개, 8개, 6개. 보통 평균상 6개 되게 돼 있어요. 그 요 말은 뭔가 하면은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감정평가는 시험 낼 때 15% 이상을 딱 시험 내야 돼요. 기준되어 있다고. 여기 6개. 나머지가 강론이죠. 대충 우리 전체 가면 40문제니까 총 몇 개 되겠습니까? 대충? 강론에서 해서 한 요쯤 되겠죠, 문제가.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예,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맨 먼저, 자, 목적이 설마 이거 맞출 분이 있습니까? 맞출 생각이 있는 사람 있냐고. 물론 마음은 그러고 싶죠, 그죠? 실제 이렇게 맞출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원래 우리 몇 점 맞으면 됩니까, 이거? 60점 몇 개인지 압니까? 24개. 자, 그러면, 이 공부하실 때, 여기 총 40문제, 40개 중에서 24개 맞춘다면 이 공부 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한 단서를 결국 몇 개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이 부동산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까지 다 볼 필요 없다 말 뜻이 이게.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이 개론 과목은요, 부동산의 개론 과목은 어떤 특별한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부동산 학, 뭐, 이, 또 등이 있으면 경제학, 또, 이런 들어봤죠. 민법 총론, 또, 저기 민법 개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말 뜻은 뭔가 하면, 그 과목에 관련된 걸 조금씩 만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게 이게 뭐예요? 다른 학개론이라고, 쉽게 말해서. 경제학개론, 법학개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총론 파트를 모른다 해서 밑에 있는 이걸 모르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순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문제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앞에 가볼까요? 자, 맨 앞장에 보니까 우리 강론 파트가 총 몇 개 장 돼 있습니까? 뭐 인위적이지만, 그죠? 맨 먼저 경제, 2장 뭐죠? 시장론. 3장은요? 네, 정책. 4장은요? 네, 투자. 5장은요? 네, 금융. 6장은 개발, 관리,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굳이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있는 이 내용 모른다고 이거 모르냐? 관계 없는 거예요. 원래 실제 우리 부동산학과에 공부할 때 보면 경제, 부동산 경제 책이 따로 있어. 부동산 시장론 책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각각 있는 파트만 쓰면 독립된 하나의 어떤 과목이지 순서를 분명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공부하시면서 굳이 내가 순서를 따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어떤 특정한 파트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려면 결국 나중에 가서 뭐 그 문제 빼버리라고 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목적이 뭐예요? 요거 맞출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장 이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 분명히 확실히 공부하시고 나머지 굉장히 어려운 건 포기하시라 이겁니다.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효율적으로. 좋은 말 효율적이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 있습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얍삽하게. 깊숙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어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학문도 공부할 생각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시험 칠 목적이죠? 거기 맞춰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래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이걸 한 강에 다 따지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공부, 학문적 공부할 생각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뭔가 이겁니다. 너무나 부담 걸 많이 갖지 말라고요. 물론, 아마 이 부동산 자체가 보는 게 전부 다 처음 보는 용어가 있으니까 마치 처음 들을 때 뭐 있습니까? 이게 외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처음부터 듣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있죠. 여기 대해서 한강이 다 알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내가 받아들일 수 만큼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게 훨씬 마음 편하다고 공부할 때. 자, 정보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여튼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뭔가면 공부는 내가 받아들일 수 만큼 공부하시고 이해하는 게 넘어가시라고. 어차피 다음에 똑같은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결승님 공부를 좀 얍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래 하시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나중에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요 요 과목이 확실히 구분될 거예요. 이 부동산 개론 과목과 민법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성격을 똑같이 공부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항상 중요한 키워드. 아마 이제 어제 우리 민법 이야기 들어봤지만 민법은 조금 성격이 좀 꼼꼼한 거죠. 우리 수업 들어봤지만 그 성격은 거기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한강이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서울에서 여기 원주까지 올 때 오는 방식이 꽤 많죠. 자, 일단 올 수 있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일단 통행수단, 교통수단, 자가요. 또 버스. 기차지, 또 도보도 있지, 뭐 등등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는 방법이 보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있을 것이고 오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고속도로 있을 거고 고속도로 있고 국도도 있죠. 고속도로 뭐 있습니까? 영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원주 어디죠? 광주 그 길도 있고. 또 다른 길도 있을 것이고 또 국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길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개론과목이 그 말이에요. 올 때 우리 뭐 교통수단 여러 어떤 수단이 있는데 자 만약에 자동차 타고 자가용 타고 여기 영동 타고 오는데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론과목은. 근데 이민법은 좀 다르죠. 오는데 뭐 중간 휴게소 뭐가 있고 한 개 다 따져보는 건 이민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론과목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건 설명이 쭉 긴 질문이 나오면 그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니, 부연 설명도 아예 보지 말고 볼 필요 없으니까. 원래 문제는 좀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매년 문제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개론 과목은 좀 이 용어에서 좀 특이한 용어 좀 내가 튀어나온다고. 말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키워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항상 장난칠 때 뭔가 키워드가 장난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일단 제가 딱 두 개만 강조할게요. 절대 같은 건데, 내가 100점 맞출 목적 아니다. 내가 60점 맞출 목적이다. 이 말은 결국 뭐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렇게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란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
이제 공방식인데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거 마시라고요. 남은 주변에 있는 부연성을 싹 빼버리시고 그걸 아시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해야 될 게 뭔가면 이거 같은 맥락 3번 4번은 같은 맥락인데 원래 부동산학은 이게 맨 먼저 만들어진 게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느낌상. 느낌상. 맨 처음에 이 학문이 나온 게 한국에서 먼저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느낌상. 원칙은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나왔던 원서가 있죠. 일본 넘어서 한국에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영국계 이론은 보통 뭐 있는가 하면 우리 아시아계 봤을 때 필리핀 아니 대만 같은 데 있죠? 예를 들면 대부분 영국계 어떤 이론을 쓰고 있다고. 자,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말입니다. 이 부동산을 만든 책 자체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예요, 번역서. 그러면 이 번역서면요, 분명히 처음 번 용어 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를 보는 방식은 뭔가 이 방식이 겁니다. 자, 이 용어 나왔죠. 나왔으면 제일 중요한 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고. 책을 먼저 보지 말고 있죠. 뭘 보는가 하면 이걸 우리말로 번역했지. 했으면 우리말 뜻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 핵심이 키워드가 있어. 자, 좀 특이한 거 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특이한 거에 치과 900 이런 말이 있어요. 치과 900. 참고로 우리말로 된 용어 중에 특히 일본식 용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일본에 어떤 외국계 문물들은 자기 화를 다 시켜버린다고. 원래 직과후배는 정확한 말이 이게 뭔가 하면 토페카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도시는 토페카 지역이 있어. 그 지역에 어떤 직과, 땅값이 분산한 게 곧이 직과후배인데 이 구배란 말 뜻이 뭡니까? 연세 있는 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구배.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구배. 구배 이런 거 아닙니까? 경사도가 좀 심한 게 어디예요? 여기 있지. 그죠? 완만하지, 이 땅이라면. 응? 요 경사도가 뭐냐, 다른 말이 구배라고. 그러면 집가가. 자, 물어보자고. 땅값은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 점점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기울기, 여기 집가 구배라고. 이게 다야. 현상에서. 다시 해볼까? 자, 처음 보는 용어인데 올라가면 할 거예요. 이런 용어를. 입지, 잉여. 이런 용어가 있어. 입지는 뭐야? 우리말로. 입지. 비슷한 말. 말은 못하겠어, 그지? 대충 알겠는데, 입지는 입지지, 뭐. 딴 것도 하죠? 우리 학원당 위치가? 위치가 뒤죠? 괜찮죠? 그죠? 이 주변지 봤을 때. 같은 말? 위치가 좋다. 입지가 좋다. 그지? 하여튼, 입지, 위치, 비슷한 말 같아 보니까. 잉여란 말 뜻이 뭐예요? 남는 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발생되는 이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어떤 처음 본 글자 나오지. 당하지 말고,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셔. 하면, 분명히 뒤에 설명이 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예. 입시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뭐요? 이게 핵심이. 입증이란 말 뜻이. 그러니까, 꼭 이, 보실 건 뭔가 하면, 요 말입니다. 자, 실사인지 공부할 게 이건데, 키워드를 찾는 방식이 이겁니다. 처음 보는 용어 나왔을 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내 말로,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하시라고. 내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키워드를 찾고. 두 번째. 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차이 뭐예요? 만들어진 거. 조금 다시 해보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지. 인간의 개입성 어떻게 하는 거 있지? 이게 사회과학이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원래 있는 상태 설명이고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은 자 인간이 개입해서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땅을 갖다 뭐 새로 어떤 만들 형 새로운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죠.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요 가장 빨리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사회과학 무조건 뭐 있으면 전부 다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몽땅 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그 반대 무조건 B가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러면 항상 시험 낼 때 있죠. 요 둘 다 시험 낼 때 뭘 내는 거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판단한다고. 했을 때 얘가 더 중요하지, A가. 그럼 무조건 A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절대 B는 시험 안 냅니다. 낼 리가 없어.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그러면 A를 공부할 때 어떤 B를 한 목적이 있어. 하는 목적은 뭔가 무조건 틀린 말 어디서 한 거면 B의 상태도 항상 들어오게 돼 있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상 이 사회과학은요 비교할 때는 딱 보면 명확히 이 개념 파악된다고. 그래서 이 반대된 누군지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공부 강조하는 이 네 개, 네 개. 다른 거 없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항상 절대 공부 방식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지금 우리 아마 여섯 과목이 있죠. 여섯 과목이 있으면 그 여섯 과목이 공부 방식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틀리니까 그 특성에 알맞게 공부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분명히 우리 어제 공부했던 민법하고 또 지금 했던 개론과 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른 걸 빨리 먼저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꼭 기억하는 요 두 개입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항상 예, 원서니까 원서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다. 처음 보는 용어나 절 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내신을 먼저 판단해서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있냐고 꼭 기억하시라고. 아마 제가 수업할 때 철저하게 저는 무조건 비교할 할 대상은 계속 비교해서 합니다. 수업할 때. 그러면서 이걸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 중요한 거는 뭐요? 이 점수 맞춘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절대 순서 어떤 분명히 이걸 해야만 이걸 이 문제를 제가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 다 별개별개 달락달락 그걸 먼저 하시고 그럼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봤으면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각각 있는 이제 파트마다 어떤 게 중요할까 봐보고 자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공부할 게 한번 봐보자고 자 일단 총론을 보니까요 재밌는 게 20 네, 자 일단 20회도 보세요 총론 우리 한 장 넘겨서 아니 맨 앞에 한 장 넘기면 우리 문제 출제 빈도 있죠? 맨 위 그죠? 출제 빈도 빈도 표 맨 위에 거 20회 때 보니까 문제 몇 개 나왔습니다 총론에서 네? 20회 안 나왔어요 없죠? 근데 자, 거기 경제편, 2편의 강론의 1장, 경제론 있지? 네. 자, 거기 보니까, 기본이 보통 몇 개죠? 네? 기본이. 평균. 기본이 5개. 한 5개 된다. 물어보자고. 그러면, 여보세요. 요거 먼저 공부할 거예요? 요거 먼저 할 거예요? 2번. 응? 답은 나온 거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먼저 하지 말고 자 다시 예 거기 있는 부동산 강론에서 두 번째가 시장론이죠 예 시장론 보통 몇 개 나와 있습니까? 한 네 개 세 개 되겠죠? 그다음 정책론 한 몇 개 됩니까? 정책이 보통 한 네 개 정도 되는 4개 투자는요? 한 6개, 7개 보통 나오거든요. 금융은요? 예, 한 6개 정도 나오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개발, 관리, 요건 보통 몇 개 나옵니까? 한 4개 정도 보통 4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6개 나오죠. 요, 보자고. 어느 걸 먼저 공부할 거면?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 1번, 2번. 또, 여긴, 요건 좀 빼고, 세 번째. 자, 요거 세 개밖에, 하나, 둘, 세 개하고, 요거 합쳐보죠.
총 몇 개 되지, 이거? 여기까지? 응? 몇 개 됩니까? 24개입니까? 오, 이거면 되겠네. 그죠? 확실히 한다면. 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 네 개를 먼저 공부하셔야 되겠네. 할 건. 보죠. 그러니까, 이 분석해 보면 딱 답이 나와. 어느 걸 먼저 할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있죠. 이 개론 과목, 아까 설명했듯이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순서에 대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해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빈도 높은 걸 먼저 공부하시라고, 항상 할 때. 역시 효과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여간, 제가 한 3월달, 4월달 집중력 여기 있는 이걸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것만.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을 둘 겁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 개념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 아마 이제 우리, 어제 보니까 민법에서 어떤 전체 전반 흐름을 설명했을 텐데, 진도를 한번 보자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자, 일단 11, 12는 저는, 11, 12는 무조건 다른 거지 않습니다. 책 순서 관계 없어요. 요것만. 용어만 정리할 거예요.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하는데, 이 용어 정리하면서 동시에 뭐라는가 하면 같이 할게. 각각의 우리 개론감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죠. 스스로 어떤 공부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책에 든 순서 신경 쓰지 말고. 아마 이 개론감은 용어 말고 있어도 거의 우리 개론을 한 40% 이상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때가 살짝 뭐 사실 뭐냐?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그래서 책에서 전체 흐름을 쭉 흘러가는 셈에서 이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이것을 말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우리 3, 4월 정도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 한 6에서 70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 공부합니다. 강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여러분 실제 실전 강의죠. 5월 이런 뭔가 하면요 거의 한 80 정도 점수 나올 수 정도까지 강의합니다. 이게 심화 강의거든요.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다 버리면요 요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 밑에 있는 이 심화 강의 강의까지 사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7, 8일 때 뭐합니까? 문제풀이죠. 다른 별 문제풀이. 앞에 배웠던 복습만 쭉 같이 이제 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월도 뭐 있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험장 문제가 똑같은 것 정도 난이도가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이런 순서 나올 겁니다. 문제를 갖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건 좀 아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5월까지는요, 주로 뭐라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이건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복습이. 근데, 요 단원별 문제 풀이 때부터 뭘 하시는가 하면요, 이때는 무조건 예습하셔야 돼요. 복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간, 요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정도 수업 나간 방향입니다. 그런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뭐, 다른 거 큰 의미를 갖지 마시라고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체 이 과목 흐름에 이를 간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10분 정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어떤 거? 어떤 거 궁금합니까? 하여간, 예, 뭐, 이게 오리엔테이션? 이라 생각하는데. 공부 그 하는 양도, 그 강론 6가지가 거의 양이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양도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 6가지 과목이 공부 양이요. 아, 좀 달라.
아마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사실 1차 과목이에요. 이 개론과 민법이 있고 2차 과목이 총 4과목이 있죠. 원래 3과목이 사실은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중개사법이 있고 또 공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등기 세법이 나오거든요. 실상 공부 해보시면 다 이렇게 양이 비슷하지만 얘가 훨씬 이 두 과목 이 전체는 거의 과목을 맞먹습니다. 양 자체가. 그래서 표현 좀 이상한데 이건 이런 중개사라든지 등기 세법은요 조금 양이 좀 가볍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관례상 딴 데 가면 보통 뭐라는 거면 요건 약간 뒤 한 4월부터 공부하는 게 이렇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부량이 제일 많은 게 뭔가 이 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은, 양이 많다 이 말은 좀 어렵다는 말 뜻이죠. 그죠? 요게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부한다면 집중할 것은 요 세 개만 집중하시라고. 단 이런 과목은, 예, 수업 시간에 듣기만 쭉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과목이 나중에 한 4월부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본격이 되면. 먼저 앞에 있는 이걸 확실히 내 걸로 잡아놓으셔야 돼, 이 세 과목만큼. 다른 건 몰라도. 또 그럼 먼저 아시고, 예. 그리고 또 자, 하여튼 뭐 오리엔테이션 뭐 이래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예, 공부는 제일 중요한 뭐요? 내가 합격할 목적이죠, 뭐죠? 목적이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이란 말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 과목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야.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을 보니까 공부할 때 처음부터까지 계속 뭐 있습니까? 한 경에 다 따져 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과목이 있고 하지 않을 과목이 있어, 분명히. 아마 이제 일주일 전 계속은 그 이야기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수업 들은 중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과목은 내용을, 글자를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갖고 공부하는 거다. 이걸 먼저 아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이 부동산 개론 과목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그것만 먼저 기억하시고요. 네, 두 번째, 네,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결석은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합격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겁니다. 11, 12월 달에 참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니 다 전부 다 우리 여섯 가면 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민 생기는 거예요. 공부할까 말까 고민 생기는 거예요. 왜? 평소 왔던 건 좀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걸 버티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두 달만 딱 버티시라는 거예요. 버티면 그 다음 달 가죠? 이제 기회 들어와, 이게. 그러니까 아마 오늘 했던 우리 내용과 그 다음에 2주째 했던 내용은 전 다릅니다, 성격이. 매일 들을 때는 전부 다 어떤 새로 듣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이거 두 달 버티셔야 돼. 버티면 이제 이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으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이 내용 보면 귀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꼭 강조할게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란 말 뜻은 얍삽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으면 듣고 그냥 넘기시란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결석하지 말고 한 두 달만 버텨보시라고. 그럼 그 다음 가서 가서는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지금 기본서 있는데 아마 저기 프린트가 지금 프린트기가 고장났어요. 우리 처리할 건데요. 하여간 예, 좀 쉬었다가 다시 거기 있는 이제 본수업도 갈게요.